오늘 시장 주력 종목으로 이어가 보죠. 오늘은 서영원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보시겠습니까? 네,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요. 첫 번째 종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DB 하이텍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는 웹젠, 세 번째는 LG 디스플레이, 네 번째는 나스미디어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웹젠과 LG 디스플레이가 새로 편입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? 네, 웹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조정을 많이 보였던 종목 중이었고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모바일 PC 게임을 제작하는 업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웹젠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중국에 출시한 전민기적이 좀 흥행이 좀 실패하면서 좀 부진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줌으로써 시장에 좀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. 사실 이 웹젠이라는 회사는 뮤 온라인 또는 뮤 아크인데 그 뮤라는 PC 게임에서 출발했던 이 IP를 활용한 게임의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았었습니다. 하지만 이런 부분들의 또 신작 게임도 알투라는 게임도 좀 출시가 되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은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실적 부진에 따른 부분들은 3분기 실적으로 좀 반영이 좀 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 내년 신작 게임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놓여 있다라는 점을 기대해 본다라면 좀 충분히 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최근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 PC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NFT 게임 시장에 대한 진입 기대감도 높아져 있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지만 영업이익이 163억이라는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낙폭과제에 따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요. 두 번째 종목은 나스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. 나스미디어는 모바일 및 온라인 플랫폼 광고 제작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TV 광고를 떠나서 뭐 유튜브 광고라든가 모바일 광고에 대한 부분들을 제작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최근에는 서울 디지털 광고를 또 출시하면서 엔스케어라는 부분들을 좀 출시하면서 미디어 랩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.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 특히 3분기 실적이 좀 안정적인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. 영업이익을 81억으로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주는 모습이었고 내년 실적에 대한 부분들과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 리포트들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최근 현재 구간에서 바닥권에 좀 횡보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을 기대해 본다라면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